저녁은 나물 비빔밥 먹을 거예요. 곤약밥 100g. 지금 시간은 7시 19분이에요. 오늘 부동산 보러 다닌다고 많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간단히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이거 먹고 딱 한 2시쯤에 또 배고파지면 그때 먹으려고요. 왜냐면 이거 먹고 빨리 그 영상 작업해서 넘겨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은 커피 대신에 이거 현아 언니가 선물해준 티인데 한번 먹어보려고요. 오, 냄새가 엄청 진해. 그리고 이거는 엊그제 할아버지 제사 때 직접 깐 밤인데 다섯 개 남은 거 간식으로 먹으려고요. 제가 생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영상 편집할 거예요.
마스크에 넣어서 같이 먹어도 원작 있어? 소설. 연어국수. 요리국수 전골. 이건 이거 무화당 고추장인데 패키지가 바뀌었어요. 훨씬 더 귀여워진 것 같아. 요. 약간 오늘도 토달볶음이랑 부라타 치즈 이 조합으로 또 먹을 건데 요즘 진짜 엄청 많이 빠져서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려가지고 찍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은 토마토 대신에 방울토마토를 가져왔어요. 오늘은 연어국수 만들어 먹을 거예요.
연어 국수로 먹고 저번에 남았던 사과도 먹을 거예요. 여러분, 지금은 2시 7분이고요. 저 오늘 드디어 차 출고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차 가지러 가야 돼서 진짜 편하게 입고 다녀오려고 합니다. 제가 차 출고하고 차 모습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계획이어가지고 그때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운전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서 뭘 해먹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녀김밥 한 줄 먹고 또 아빠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려야 돼가지고 얼른 먹고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아침 산책 가자! 엄마랑 다풀이 미용하면서 원래는 저녁, 아니,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다 안 열어가지고 베이글 반씩 나눠 먹으려고 카페 왔어요. 이제 엄마랑 밥 먹을 건데 오늘은 이 컵누들 밥 말고 면만 먹을 거여서 이렇게 3개 사용해서 2인분 만들려고요. 고기도 넣어가지고 단백질도 채우고 간짜장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. 끓일 동안에 아까 저 컵누들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면을 익히면 됩니다. 짜잔, 간짜장입니다. 엄마, 간짜장에 깨 뿌려도 돼? 잘 먹겠습니다. 같이 밥을 먹을 거여서 버섯이랑 남은 배추 그리고 닭가슴살 볼 넣고 이렇게 전골 끓일 거예요.
어제 만든 겉절이랑 파김치입니다. 다음엔 김치맛도 살라고.